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이 개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이라고 했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과는 사과의 내용 못지않게 사과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긴 말하지 않고 다른 속셈 없이 해야 진심어린 사과가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과는 진심어린 사과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 대표는 장황하게 말씀하시면서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수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도의 투기를 일삼는 후보를 마구 공천한 국민의힘과 우리의 충정을 비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시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당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국민께 참된 사과를 할 능력조차 없는 정당으로 보입니다.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민변이라는 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수진 후보와 이영선 후보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 하지만 민변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 이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패륜적 변호를 행한 반인권 변호사였고 또한 사람은 전세 사기 대책을 하는 민생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갭투기를 일삼은 반민생 변호사라고 생각됩니다. 극과 속이 이렇게 다른 경우는 조국 사태 이래 위선과 파렴치의 또 다른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공천한 민주당을 보면서 민주라는 좋은 단어가 위선이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될까 두렵습니다. 민주당은 유권자를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핑계대지 말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